안녕하세요. 향상TV입니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시니까, 이 책에서 제3자 어떤 게 진짜 포퓰리즘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정답, 정책의 대상보다도 시행 전 연구나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면 여기서도 상당한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작 산모보다는 출산 정책을 연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다. 복지제도도 전편 개편하여 기초 생활 보장제도 등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없애면 예산이 절약된다.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 불필요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중복 예산 등을 모두 없애고 예산 누수를 막으며 국민에게로 직접 돌릴 수 있는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 사법 분야에서도 형법을 개정해 징역과 같은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은 흉악범 등 중재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웬만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바꾸면 교도소와 재소자 관리에 드는 많은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큰 재원이 추가될 수 있다. 예산을 절약하고 증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많은 세금 항목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세금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징수 관리를 수월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세수 증대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세금 포인트 제도 같은 것을 실시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나 성실 납세자에게 세금 포인트라는 것을 주고 국가 유공자로 우대하며 세금 포인트가 많은 유공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면 자발적 증세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과 제품 소비 증가로 기업의 수익도 늘고 그것은 세수 증대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돌아가는 목도 늘어날 수 있다. 또 현재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속칭 브로커라 불리는 소기업자를 특수사업자로 양성화해 면허를 주면 세수가 확보되고 이것의 영상화에 더하여 이 직업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융, 병원 등 많은 분야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면 특수사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세수 증가가 엄청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거두는 손쉬운 징세 방법보다는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거나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사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한쪽으로 혜택을 주고 다른 쪽으로 준 것을 도로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볼수 없다. 포퓰리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장의 인기를 끌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해결 방안들은 재원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민 전체의 삶을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들이 연결되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 국가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포퓰리즘이라 막 폄하해서는 안 된다. 황금 덩어리가 누추한 보자기에 쌓여 있으면 그것이 황금 덩어리인지 알기 어렵듯이 내가 말하는 방안들을 지레 포퓰리즘이라 단정해버리면 내 방안들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를 몰라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막힌 방안임을 절대 알 수가 없다. 물론 나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방안들이야말로 정말 시의적절하고 대단한 발상이고 방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에게 짐을 떠안기는 그들의 포퓰리즘. 근래 우리나라에 내가 제시하는 방안들과 유사한 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출산하면 월 얼마를 준다고 하는 짜잘한 정책들로부터 서울 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나왔던 나경원 씨가 통 크게 신혼부부 출산 시 1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들이 모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당사자에게 직접 현금을 띄워놓는 방안들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의 출산에 관한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다. 또 한때 안철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모범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현재 자격이 된 노인들이 월 30만 원까지 받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것,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들고 나온 것, 여야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 등은 내가 제시한 방안들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내가 말한 방안들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중 기본소득제 같은 것은 내가 말하는 방안과 그 기본 정신과 성격, 재원 마련 방안,
지급 금액 등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일정 금액의 현금을 국민에게 직접 주려고 한다는 면에서 나의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여야 정치인들이 나의 방안들과 비슷하게 단편적으로 내놓은 현금 지급 정책들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을 절약한다는 등의 현실적 대안도 없이 국민에게 무조건 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라든가 국가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나도 양적완화라는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늘리긴 하지만 그것은 위험수위에 올라가 있는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꾸러미로 된 나의 일련의 방안들이 메커니즘을 이루어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늘어난 국채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 정치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늘어날 수 있는 국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유노탈 대책이 없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저출산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 4년간 국가부채가 183조 원 정도나 증가했다. 갚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부채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부채 상환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보면 항상 링크를 걸어놓는데요. 그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원 마련이라든가 양적 완화라든가 포퓰리즘이라든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